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는 중국의 문화공정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에는 중국의 비방,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에는 중국 이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서 오성기를 그냥 지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발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개 속국으로 봤나? 중국에 여러 다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서 오성기를 들고 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한국의 무례, 한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건 중국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른바 문화 공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춰서 비방을 했다가 오후에 또 중국에 이 사드 배치한다는 걸 놓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 추가를 배치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하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중국과 대치를 하자는 건가, 중국을 자극하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이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걸 놓고, 이재명답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관한 이 한복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다시 문화 공정이라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국으로서 과연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대국으로서 이건 옛날에 대국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중국을 말하자면은 중국에 우선권을 주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입니다. 오늘 우리 기수단의 선수가 간 것을 놓고 소국이라는 용어를 중국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이거 프레임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나라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중국은 말하자면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덩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중에 이 소련이 붕괴하듯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대국 소국 프레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지금 문화공정에 관해서는 이재명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비방하고 위기를 정복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동조해주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는 우리 안보를 지키고 우리의 자위권을 지키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안보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무기를 놓는데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라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다 놓은 이 사드는 우리의 자위 무기인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라 이렇게 중국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지키는 무기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고 그렇고 중국이 지금 쭉 이렇게 우리로 봤을 때는 지금 위에 북한 위쪽에 있는 이런 해안가 주변에 중국이 설치해 놓은 미사일 지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그저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이날 오후에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 로템 공장에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에 소수민족의 문화로 한복이 등장한 것을 두고서는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축제의 시간을 문화공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일각의 시각에 중국 정부는 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으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중국 정부를 살짝 건드리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문화공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제 의지와 생각을 이번에 전달한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중국 정부가 과거 역사 공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후에도
계속 동해안, 서해안에 불법 어로를 방치해서 특히 어민들의 분노를 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 한복, 심지어 특정 세계적 스타 연예인이니 저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문화공정이라는 게 심각하게 우리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오후에 부산에 가서 자, 부산의 이벤트 광장 앞 이 현장 연설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위기를 증폭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안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휴전선과 휴전선에서 총 쏴 달라고 북한과 교섭하고 북풍이 자꾸 일어 선거 결과를 뒤집더니 자,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고 사드 배치해서 자,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려는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보란 국민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24일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자, 대북 선제 타격 능력 확보,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략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멸공 어쩌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비난하는 바람에 중국에 투자하는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 안보를 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구태정치를 3월 9일에 끝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서로 겹치지는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 이 사드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안보 표표려집니다. 자,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가 전쟁 억지력,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평화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이 싫어하고 북한이 싫어한다고 자, 이거 사드 배치 못하고 또 중국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경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한국에 1분 이내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미 미사일을 쏘고 난 뒤에는 사드도 다른 어떤 요격체제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사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지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고, 자, 북한에서 먼저 미사일을 쏘겠다 하는 징후만 보이도 타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만 자,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자, 미사일을 쏘고 난 뒤에도 그게 무슨 미사일인지, 자, 일본에서 먼저 발표하고 또 미국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뒤따라서 발표하는 이런 시스템 같으면 벌써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체제에서 몇 번 맞아도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 윤석열 후보의 이 선제 타격, 원점 타격하는 게 아주 절실해 보이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중국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놔놓고, 또 문화공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 거기는 또 이 표를 생각해가지고 젊은이들 표, 또 이 중국에 반대하는 표, 그래서 한쪽에는 지금 중국을 편들어주는 입장을 보였다가 또 한쪽에는 중국을 비방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거야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입장과 태도가 아닌가. 자,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거나 중국에서 눈치를 보일 경우에 계속해서 그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자, 이런 위협적인 자세, 고자세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 중국의 그런 동북 공정은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 정도 되려고 하면 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국제사회에서 이 주권 국가로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크고 작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뒤에 이 말하자면은 우리를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아주 비굴하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 한국을 아주 이 아래로 보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이게 앞으로 지도자가 벗어나야 할 중요한 지도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 우리 주권을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당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